다시 무슨 얘기해 주실 거예요? 이번엔 처음부터 해드릴게요. 네. 언어에 아주 예쁘고 공주도 많고 그런 나라가 있었고요. 꽃도 아주 많았어요. 네. 그런데 오늘 그 세상 꽃비행기가 날라가 가지도 못했어요. 꽃비행기가? 네. 네. 그래서 공주님은 자기 할머니한테 가보지도 못했어요. 그랬어요? 끝이에요? 그리고 그래서 마녀를 물리칠 방법을 찾아냈어요. 네. 왕자 비행기예요. 왕자 비행기요? 네. 네. 그래서 그 비행기 사용해서 왕자 비행기가 그 마녀를 물리쳤어요. 네. 그래서 공주는 자기 할머니한테 갈 수 있었단다. 끝. 끝. 참 아름답죠? 네, 아름답네요. 이번엔 무서운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무서운 이야기? 네. 마녀나라? 마녀나라 이야기예요? 네. 네. 그건 무섭지 않아요? 그래요? 그럼 재미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재미난 이야기? 어느 나라에 자동차 나라가 있었어. 자동차 나라인데 근데 그거 좀 줘봐. 키가 없는 거야. 키가? 그래서 집 안에 못 들어가고 새 집을 마당에다 지어달라고 했어. 근데 마녀가 그것도 부르셨어. 그래서 지금 숲에서 살게 됐지. 그래서 그게 다야. 그게 다야? 이게 재미난 얘기야?